드레스의 비밀. 어느 나라에 늘 새 드레스만 입고 싶어하는 여왕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무슨 드레스를 입을까? 나는 새 옷 입는 것이 너무 좋아. 여왕은 날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어서 파티를 열었죠. 여왕님은 한 번 입은 옷은 다시 입지 않고 버리는 낭비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여봐라, 지금까지 입어보지 않은 더 아름답고 화려한 드레스를 가져오너라. 여왕의 명령에 신하는 고민에 빠졌어요. 여왕님, 그게... 저... 이제 드레스를 만들 옷감이 없사옵니다. 전에 입으셨던 드레스를 입으시면 어떠실지요? 싫다. 아니, 네가 죽고 싶은 것이냐? 여왕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화가 나서 호통을 쳤어요. 내일까지 새 드레스를 만들어 오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알겠느냐? 네, 네, 알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지? 어디서 새롭고 멋진 옷감을 구한단 말인가? 신하는 재단실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슬퍼했어요. 그때 왕궁에서 청소하는 소녀가 빗자루를 들고 재단실로 들어왔어요. 소녀는 알록달록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릿수건을 쓰고 있었어요. 청소를 해도 될까요? 나중에 하려무나. 내가 지금은 몹시도 괴로우니. 고개를 들고 소녀를 돌려보내려 하던 신하는 소녀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이런 옷감은 처음 보는 건데? 신하는 소녀가 입고 있던 조각조각 퍼즐처럼 생긴 앞치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디서 이런 옷감을 구했느냐? 이건 왕궁을 청소하다가 버려진 천조각들을 모아서 제가 만든 것이옵니다. 그럼 이게 왕비님의 드레스를 만들고 나서 내가 버린 천조각들로 만든 것이란 말이냐? 네, 작은 천조각을 하나하나 이어서 만든 것이에요. 아, 놀랍구나. 내가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앞치마가 되다니. 소녀가 입고 있는 앞치마는 여러 가지 천조각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꽃밭처럼 보였어요. 머릿수건은 마치 꽃 위에 앉은 나비 같았고요. 얘야, 혹시 내가 버린 천조각들을 더 가지고 있느냐? 그럼요. 버리신 남은 천들을 제가 다 모아두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어요. 버리신 드레스로 동네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활동하기 편한 옷들을 만들어 선물해 주었는 거려. 소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 잘 됐구나. 그럼 그 천조각들과 드레스를 다시 나에게 팔렴. 정말요? 알겠어요. 당장 가져올게요. 신하는 소녀에게 큰 돈을 주고 자기가 버린 천조각들과 헌 드레스를 다시 사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 꽃 모양, 별 모양으로 오려서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우와, 새 드레스를 완성했다. 이게 모두 그 어린 소녀 덕분이야. 드디어 드레스를 완성한 신하는 기쁜 마음으로 왕비님에게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여왕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새 드레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 정말 처음 보는 드레스구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어디서 이렇게 예쁜 옷감을 구했느냐? 청소하는 소녀에게 받은 것입니다. 소녀는 제가 버린 천과 한 번 입고 버린 드레스를 모두 모아두었답니다. 그랬구나. 우리가 버린 것들이 이렇게 새롭고 아름다운 옷이 될 수 있다니. 내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 그 소녀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라. 그리고 너에게도 큰 상을 내리겠노라. 여왕님, 감사합니다. 신하는 이 기쁜 소식을 어린 소녀에게 전해주었어요. 얘야, 쓸모없다고 버린 이 작은 조각들이 이렇게 귀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참 고맙구나. 나도 네게 상을 주고 싶단다. 네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앞으로는 청소 말고 나와 함께 드레스를 만드는 일을 도와주지 않겠니?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예쁜 드레스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답니다. 소녀는 작은 것도 소중하게 다루라고 가르쳐주신 할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나갔답니다.